작년에 저절로 돋아난 깻잎에다가 옥수수를 담은 나무 심었더니 옥수수하고 깻잎이 섞어 심기가 됐네요. 금방 물 줬어요. 여기는 이제 간정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뭄이 들어도 괜찮아요. 저쪽에 이제 토마토랑 고추랑 심었어요. 토마토, 고추, 여기. 이거는 씨 뿌리지 않아도 부추라든지 저쪽에 부추하고 이쪽 깻잎하고 여기는 씨앗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나요. 저 갓독을. 담쟁이가 이렇게 여름마다 담쟁이는 굴이 이렇게 진을 치는데 올해는 담쟁이 밖에까지 이 포도 좀 봐요. 포도가 담쟁이 밖에까지 이렇게 열려서 밖으로 뛰쳐나왔네. 아이고 여기도 포도예요. 까방이 포도가 숨어있죠. 포도송이가 엄청나요. 저 위에도 재작년에가 포도가 엄청 열렸었는데 올해도 포도는 엄청 딸 것 같아요. 포도가 저 담 안에서 밖으로 삐져나왔죠. 이거 보세요. 여기가 이 동네에서 여기 한 4년 전쯤에서 이게 완도군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저기 길을 만들었어요. 근데 하나도 금이 안 가는데 여기 저 우리 집 담벼락에 포가스 보내는 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금이 쫙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저 십자가 있는데 저쪽으로 내가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조각하고 화초를 넣었던 자리인데 이 여기에서 근데 온실 자리 이쪽에서 금이 또 갔죠. 이렇게 금이 가서 이렇게 이 금은 이렇게 금이 갔어요. 여기 저기가 온실 만들었던 자리. 그 온실에서 작품하는데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내가 숨을 못 쉬고 두통이 심하고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괜찮더라고요. 여기서 독가스를 보내. 이 사람 죽었는데도 이 개는 안 없애고 이 컨테이너가 본래는 큰 열쇠가 채워져가지고 공터에다 뒀다가 이걸 내가 자꾸 문제 삼고 인터넷에 올리자 이런 이걸 지어놓고 독을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. 이게. 그러다 이제 저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돌 큰 돌이 쌓였던 것에다가 이런 공사를 했어요. 이런 공사를 시멘트로 막았어요. 이게 본래는 큰 돌이 축대가 돼 있어가지고 축대 사이에다가 했는데 이거 이 공사를 새로 한 거예요. 이게. 그 사람 겨울에 죽어버렸는데 이거하고 틀리죠. 이건 그 예전에 있었던 거고 이건 새로 공사한 거예요.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건물을 계속 쓴단 거예요. 와이 하수인들이. 그리고 여기서 올라온 우리 집에 두 번째로 이렇게 크릴이 가 있어요. 파이프로 독을 넣는.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, 지금.